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전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이잖아요. 또 한옥마을 하면은 먹거리, 먹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다우랑이라고 수제 만두집이 있는데 거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특히 새우 군만두가 짱인데 너무 비싸요. 하나에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비싸서 한 개밖에 못 사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컷 먹으려고 다우랑 수제만두를 아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옥마을에서 유명한 새우 군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두피 반죽, 밀가루, 물, 소금. 들어가는 속재료, 부추, 다진 돼지고기, 당면, 소세지, 새우, 김치. 들어가는 조미료, 후추, 간장, 다진 마늘, 설탕, 굴소스, 참기름. 밀가루는 중력분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한 스푼. 총 10스푼이에요. 그 다음 물에다가 소금 작은 한 스푼 정도를 섞어주시고요. 밀가루 10스푼이니까 물은 한 4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일단은 3스푼만 넣고 섞을게요. 밀가루 한 티당 만두 피 한 개 정도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만두를 크기를 크게 할 거라서 이 정도면은 한 7개나 8개 정도 만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소금을 물에 풀어서 넣는 이유는 이제 고루 소금이 녹아가지고 간이 배라고 하는 거죠. 물을 아직 한 스푼 정도 덜 넣었잖아요. 이제 반죽을 해가면서 그 나머지를 조금씩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반죽을 해줬고요.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만두 속을 만들 동안 숙성시켜 줄게요. 미리 물에 불려준 당면은 끓는 물에서 살짝 끓여줄게요. 당면이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뚝뚝 끊어지는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건져줄게요. 부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당면도 1cm에서 2cm 정도로 잘게 잘게. 오늘의 포인트! 소세지인데요. 그냥 일반 평범한 소세지보다는 약간 먹으면 약간 뽀득뽀득거리는 그런 소세지 있죠? 좀 뽀득뽀득거리잖아요. 씹으면 그 소세지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만두 안에 소세지를 이렇게 잘게 넣어서 유명한 만두집을 가거나 아니면 진짜 와 이 만두 맛있다 하면은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다우랑 전주 그 새우만두 안에 전 소세지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우는 껍질을 벗겨서 이 꼬리만 남기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등 쪽에 보면은 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검은색 줄이. 이거는 이렇게 두 번째 마디 정도에서 이쑤시개를 끝에만 살짝 꽂아가지고 쪽 빼면은 똥이 보이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패스할게요. 만두 한 15개 만들 거라서 15개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꼬리를 다 제거를 해주세요. 새우 속살은 곱게 다질 필요는 없고 그냥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요랬던 새우가 익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렇게 구부정 되니까 이거를 안에다가 칼집을 넣어도 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도마에다가 쫙 펴놓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얘네가 부서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얘네가 약간 파바박 터지는? 뭔가 내장 터진다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새우가 이렇게 익지 않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묵은지를 사용을 했는데 물기를 꽉 짜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새우나 돼지고기인 비린내, 잡내가 날 수 있는데 잡내 없애려고 보통 뭐 생강이나
뭐 청주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넣고 김치를 사용해가지고 잡내를 잡아줄게요. 김치는 물기만 꽉 짜가지고 다져가지고 준비해주세요. 소를 만들게요. 다진 돼지고기, 다진 새우, 아, 당면도 넣고. 저는 미리 반죽 하나를 더 만들어 놨거든요. 숙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반죽을 밀어줄 거예요. 보통 만두를 만들면은 반죽을 이제 일정한 크기로 뚝뚝 다 떼어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글씨 보이는 게 보이세요? 살짝 보이죠, 글씨가? 저는 이 정도로 반죽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먼저 이렇게 큰 직사각형, 넓직넓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속을 넣어서 채우고 세모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딱 접었을 때 삼각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만두 소를 이제 중앙에다가 푸짐하게 꼭대기에 새우, 꼬랑지 이렇게 나오게 끝부분들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불 덮듯이 덮어준 다음에 꾹꾹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통통한 삼각형 모양이 되었죠. 필요 없는 짜투리 부분은 잘라주고 이렇게 통통하게 새우가 나왔습니다. 만두가. 와우! 이거 두 개는 이거 세 개는 진짜 똑같다. 거기서 파는 거랑. 이렇게 바로 먹을 거는 15분을 쪄주고요. 그 다음에 군만두는 10분만 쪄줄게요. 만두를 이제 튀겨봅시다. 와우! 와우! 원더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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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아, 뜨거! 대박입니다! 와우! 찐만두부터. 맛있어! 찐만두. 만두 소가 좀 남아서
마트에 파는 만두피로 만든 건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한 8개는 먹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한옥마을에서 파는 그 수제만두랑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비슷하고 이 만두를 먹으면 어? 그 만두가 생각나는 듯한 한 70% 80% 따라하는 것 같아요. 시판에서 파는 만두피랑 제가 직접 만든 만두피랑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마트에서 사온 만두피가 약간 더 두껍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만두피를 최대한 얇게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제 직접 만드는 걸 추천하고요.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마트에서 만두피를 사가지고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파는 유명한 수제 만두, 새우 만두를 간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